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클리너 김승훈이에요. 최근에 막또 몇몇 그 PC 주요 부품들이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지금 가격 인상폭이 제일 큰 거는 솔직히 그 i7 9700K가 제일 크게 올랐거든요. 한 번에 십몇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제 방송 시청자 중에서도 원래 그 견적 잘라다가 i7 잘라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 CPU가 그게 막 십몇만 원이 올라버려가지고 완전히 그 난감해 하는 그런 시청자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2월 초때 제품 견적을 한번 그 엑셀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2월 9일에. 근데 지금 2월 28일인 시점에서 제가 한번 다시 엑셀로 파일을 정리를 해봤고, 이번에 조금 그 뭐냐 약간 좀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봤냐면요, 일단은 이제 정말 기본적인 기능만 쓰시는 분들, 근데 제가 i3 8100이란 게 8300이란 것도 아니고 제가 일부러 i3 8350K를 맞춰드렸어요. 예, 여기에다 껴놨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좀 성능이 좋은 거 쓰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8350K는 기쿨이 없거든요. 초코파이 쿨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메인보드가 그 B360M, B360으로 올라갔고요. 메인보드를 B360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램은 8기가 꼈고, 그리고 이제 제가 i3나 라이젠 그 2200G 경우는 SSD를 860F로 넣었어요. 860F로 넣고, 860F 뭐냐, SATA식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파워는 500W 넣었더니, 8350K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의 소개가 이제 50만원 딱 나와요. 499,995원. 근데 거기에다가 키보드 마우스 캐치가고 HDD 재량가고 거기에다 이제 CPU 쿨러를 꽂아드려야 돼요. 기쿨이 없다 그랬잖아요. 초코파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쿨러 28,000원짜리 하나 넣고, 케이스 그냥 싼거 하나 넣고, 그리고 모니터 기본으로 한개 쓴다 치면 2부, 그래서 그 70만원대까지 올라갔어요. i3인데. 근데 이거는 제가 8350K를 맞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8100이나 8300을 넣으면 이거보다 좀더 싸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라이젠 2200G가 여기도 CPU가 좀 가격이 올랐어요. 한 10만원대로 가격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제가 2200G 쓰는 분들은 보통 A320 보드를 쓰는데, 그래서 한 6만원대 보드 꼈고, 램 8기가 꼈고, 듀얼 채널로. 그리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근데 이제 라이젠은 기쿨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니터 한대 쓴다 치고. 아, 참고로 저는요, 기준은 이렇게 막그 넣었어요. 그래서 i5 같은 경우는 B360 보드, 그리고 그 2400G하고 2600 시리즈는 B450. 근데 급이 좀 다른 메인보드 썼어요. 2400G는 B450M을 썼고, 2600급은 B450을 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7 9700K는 이번에 G390 에이스를 넣었고요. 좀 좋은 거 넣었어요. 일부러. 보드는 제가 좀 가급적 좋은 거, 그 급에서의 좋은 걸 넣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9900K는 G390 갓나이크. 사실 갓나이크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보통 i9 9900K 쓰는 분들은 갓나이크를 쓰시죠. 예, 그렇구요. 그리고
네, 그냥 제가 그 편의상 제가 그 제조사는 MSI 거로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했고, 그리고 2700하고 2700X 같은 경우는 B450 그 가격을, 근데 이제 2700의 B450하고 2700X의 B450은 좀 다른 급을 넣고, 그리고 2700X 같은 경우는 X470 견적도 제가 따로 견적을 한번 그 쟀어요. 뭐 그리고 2950X 그 스레드리퍼나 코엑스 시리즈는 뭐 제가 가격을 짜놓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가격만 업데이트하고 제가 여기서 언급은 안 할게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제가 i5 그리고 2400G까지는 시금치를 썼고, 그 이상급, 그러니까 그 기본 PC나 아니면 정말 그냥 간단한 게임하는 PC 사양까지는 제가 시금치 램을 꼈고, 이제 게임이나 동영상 작업 등, 그리고 그런 동시 작업하는 사람들, 그 이상이나 뭐 방송용 컴, 슈퍼컴, 이런 데는 제가 램을 G스킬로 바꿨고요. 그리고, 진짜 기본 PC는 860 에보 SATA SSD, 그리고 이제 게임, 약간 그냥 간단한 게임 PC는 970 에보 M.2, 그리고 그 이제 동시 작업하는 그 동영상 포함해서 동시 작업하는 사람들의 견적에는 970 에보 M.2 500기가를 넣었고요. 그리고 슈퍼컴에는 970 프로 1테라 넣고. 솔직히 그970 에보 1테라로 낮춰도 돼요. 가격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파워는 그 기본적으로는 500와트 파워를 맞춰놨는데, 그 다음에 시소닉 그650 골드급 파워로 맞춘 것도 있고, 그리고 실손이 그 티타늄 맞춘 것도 있고, 하여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뭐냐 간단한 동영상 작업 이런 거 하는 쪽에는 2테라, 그리고 그 이상급에는 다 4테라 HD 탁 껴놨고, 그 공랭 쿨러 쓰는 그 쪽에는 제가 기쿨 겜맥을 맞춰놨어요. 근데 여기 문제는, 근데 i7 9700K부터는 제가 일체형 수냉 쿨러를 넣어놨고요. 일체형 수냉 쿨러는 가격이 좀 올라가죠, 많이. 그러고 그냥 케이스는 그냥 제 재량을 넣고, 그냥 기본 컴하고 간단한 게임까지만 하는 사람들은 몬탄데, 그리고 동영상 동시 작업 그 이런 것까지 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 모니터 두 대를 꼈고요. 그렇고 이제 게임 컴부터는 제가 마이크를 넣었어요. 게임 컴퓨터는 마이크로 넣었고, 그 동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부터는 제가 웹캠을 껴놨고요. 하여간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X470급부터는 내가 X470급에서는 제가 여기부터는 제가 로지텍 브리오를 넣었어요, 웹캠을. 하여간 뭐 그건 알아서도 그냥 쓰시면, 그뭐 주변 장치는 알아서도 쓰면 되는 거고요. 그 이번에 i7 9700K가 무려 75만 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갔어요.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 몇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이 안 됐거든요, i7 9700K가. 근데 요 사이에 갑자기 75만 원대까지 올라가 버려 가지고,
i5 9600K가 좀 가격이 올랐는데 아직 35만 원이 안 돼요. 한 35만 원 생각하시면 돼요. 9600K가? 근데 자, 9600K가 그 가격이죠? 근데 그 가격보다 더 싸게 2600X를 살 수가 있고요. 그 AMD에서 사실 가성비라고 쓸수 있는 게 2400G. 근데 2400G는 진짜 돈 없어가지고 그더 좋은 다음 세대를 기다리면서 존버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델이고, 2400G는 솔직히 좀 어느 정도 그싼 가격에 동시 작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2600X, 2600X 그 급을 추천을 하죠. 그게 가성비. 그리고 2700X, 2700급은 솔직히 쓰고 싶은 사람들 쓰는 것 같아. 아니면 진짜 그 방송컴을 쓰고 싶은데, 방송컴을 맞추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2700X.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구요. 그리고 2700X가 이제 40만원을 넘었어요. 근데 자, 2700X가 8코어 16세대 되고 9700K가 8코어 8세대인데 클럭 속도는 8700K가 빨라요. 네, 9700K가 더 좋아요. 근데 사실 2700X는 어떻게 보면 그 클럭 속도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8700K하고 약간 비슷한데, 근데 8700K가 9700K보다 스레드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그렇게 된것 같아. 근데 이제 인텔 쪽이 그 i5하고 i7 8세대를 이제 생산을 안 해요. 거의 단종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하여간 이게 좀 이제 가격 책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i7 9700K가 가격 상승폭이 제일 커가지고, 야, 이거 75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근데 이제 보통 i7 9700K하고 i9 9500K 쓰는 분들 보통 메인보드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i9이 9900K가 81만원대예요. 자, 6만원대예요. 이 6만원대인데, 이게 6만원대면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i7하고 i9이 원래 그 가격차가 좀 컸을 때는요, 만약에 게임만 할 거야, 그러니까 방송을 안 하고 i7하고 i9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원래 그 방송을 할 거면 i9을 가고, 방송을 안할 거거나 아니면 토크 방송까지만 할 거면 i7 9700K를 가는 건데, 이게 가격차가 너무 없어요. 가격차가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나면요. 자, 6만 원 차이의 가격이에요. 6만 원 차이 가격에 9700K하고 9900K예요. 그러면 그냥 9900K 가세요. 이제는 아마 그렇게 된것 같아.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2700X는 솔직히 가성비 모델은 이제 아니야. 2600X면 가성비 모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2600X가 9600K보다 싸요. 똑같은 6코어인데 2600X는 그리고 12스레드예요. 그래서 다중 작업, 진짜 라이젠 시리즈는 정말 고클럭은 솔직히 그렇게 기대를 하면 안 되고, 그냥 다중 작업 좀싼 걸로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2600X, 2700X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2700대로 가면 9600K보다 비싸요. 그 조합이. 그래서 솔직히 그런 조합을 가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비슷한 가격대 9600K 조합하고 2700이 조합에서는 거기서는 확실히 용도가 갈려요. 게임이면 9600K고 다중 작업이면 2700. 근데 2700X하고 그냥 2700의 차이는 그 PBO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자기가 수동으로 오버클럭을 잘 뽑을 수 있어. 그러면 X 없는 걸 사도 되는데 뽑을 거야. 뽑고 싶으면 X가, 그러니까 좀 자기가 잘못 만져. 그러면 X를 가셔야 돼요. 그리고 비싸오고 X470 있는데 안정성 같은 경우는 비싸오공도 나쁘진 않아. 근데 X470, 네, X470은 네, 극강의 순정을 바라면 X470 가는 거고. 하여간 이게 9700K가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이게 그 2월 28일자치 이번에 그 견적 그 가격 업데이트를 보니까 애가 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요, 예전에는 9700K하고 9900K하고 용도가 딱 나뉘었어요. 9700K는 고성능 게임, 9700K는 고성능 게임용, 그리고 9900K는 동시 작업이나 다중 작업이나 그런 방송용, 이런 게딱그 용도가 갈렸었는데요. 지금은 9700K가 너무 비싸지니까 그 9700K를 하느니 9900K를 사자. 지금 가격 시세는 그거야. 그냥 차라리 6만 원더 내고, 지금 9700K가 이렇게나 가격이 오르는 이상 그냥 6만 원더 내고 9900K 가는 게 나을 정도가 됐어요. 그 Z390 보드를 그냥 에이스급이나 갓나이크급보다 훨씬 싼 보드도 많거든요. 그 G390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 조합을 하면 G390 중에서 좀싼거 가고, 그 하면요, 지금 시세에서는, 그러니까 i7하고 i9이 가격이 6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면, 솔직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냥 i9 추천.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럴 때는 좋은 게 좋은 거야. 진짜. 이렇게 가격대가 i7만 너무 올랐거든. 하여간 뭐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견적 시장이 바뀐 건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이쪽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이제 그래픽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픽 카드가 지금 이제 진짜 그냥 난 그냥 그래픽 카드, 그냥 그래픽 카드면 돼, 이런 사람들이 1050 Ti를 다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1050 Ti가 언제까지 그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GTX 그런 50급에서 다음 등급이 또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1050 Ti가 나올 것 같은데, 극급으로 갈 그래픽 카드를 끼는 사람들 진짜 그냥 돈 없어서 그래픽 카드만 끼는 사람들이고, 그 게임컨 맞추는 사람들은 그 게임하려고 컴퓨터 사는 사람들은 보통 아무리 싸도 1060을 썼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1660 Ti가 나온 이상 1060도 곧 이제 단종의 길을 걸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1660Ti가 30만원대 후반급이 나와요. 그리고 RTX 2060이 40만원대 후반이에요. 근데 FHD에서는 그렇게 성능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FHD급에서는 성능이 크게 차이가 없고,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빠져요. GTX. 자, 그렇게 되면, 진짜 게임만 할 거다. FHD 모니터로 게임만 즐기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 1660Ti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30만 원대 후반으로 살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뭐 40만 원 넘어가는 등급도 있어요. 근데 MSI의 1660Ti가 최고 등급이 40만 원대 초반인데, 뭐냐, MSI에서 아머 등급으로 가면 38만 원대, 그리고 벤투스가 37만 원대예요. 벤투스가 요 가격이면요, 그러니까 저는 벤투스 기준으로 짠 거예요. 벤투스 기준으로 짠 건데, 1660 벤투스가 37만 원대고, 2060 벤투스가 47만 원대, 2070 벤투스가 65만 원대예요. 66만 원대.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2080이 보통 120만 원, 2080 Ti가 190만 원이거든요. 자, 2080 Ti 한대면요, i7 데스크탑에다가 2070을 꽂을 수가 있어요. 그 가격이 돼요. 까 얼마 전까진 됐어요. 근데 i7 조금 버겁긴 하겠다. i7에다가 2060 꽂으면, i7 PC에다 2060 꽂으면 2080 Ti 가격이 돼요. 그건 확실하다. 그 정도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글쎄요. 그러니까 QHD 이상의 모니터로 가실 거면 2060을 쓰시는 게 좋은데, 2060으로 QHD에서 하실, QHD용으로 할 거면 옵션 타입을 좀 봐야 되고요. 2070은 QHD에서는 풀 옵션이 되는데, 이제 4K로 가면 옵션 타입 봐야 돼요. 뭐 2080부터는 뭐 그냥 4K에서도 뭐 딱히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FHD 모니터급에서는 1660은 굉장히 좋은 급이 나온 것 같고요. 진짜 2060 팀킬 각이고, 이거는. 그래서 싸게 갈 거면 1660.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모니터를 큰 걸로 바꿀 거다 그러면 2060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고, 달나라님이 2070 맞췄다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저도 맘 같아서는 2070을 써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하여간 그 조합들은 제가 이리저리 좀 맞춰봤어요. 조합들은 되게 이리저리 맞춰봤는데, 제가 좀 이리저리 한번 견적을 한번 다시 짜볼까요? 제가 보통 그냥 어느 제품군별 견적 이런 거에는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2700X 프로 카본, 그리고 일단은 16기가면 어느 정도 방송은 돌아갈 수 있죠. 그리고 RTX 2060인데, 일단 RTX 2060 가볼게요.
그리고 970 프로 말고 SSD는 그 뭐냐 970 에보로 갈게요. 해지하고 970 에보로 가고 970 에보가 지금 18만원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500기가가 250기가는 한 1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진짜. 그래서 만약에 M.2가 지원되는 메인보드가 있으면 250기가로 한 10만원? 나쁘지 않은 M.2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뭐 SSD에는 정말 그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깔고 그 저장 용량 이런 건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그쵸. 250기가로 내리고 그 HDD를 사테라 뭐 이런 걸 깔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무려 저장 용량이 많아서 나중에 돈이 좀 남아 돌면 한번 그이 테라바이트 4테라 말고 한 10테라로 한번 올려볼까 좀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는 제가 이미 지금 쓰고 있는 케이스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고요. 750와트로 일단은 750? 850으로 갈까? 시소니? 왜냐면 마이크로닉스가요. 골드 풀 모듈러가 750까지밖에 없어요. 응. 맞나? 골드? 750까지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시소닉을 가는 건데, 시소닉, 그, 시소닉 어디 갔냐? S. 시소닉. 네. 이 가격이면 850 갈게요. 파워는 850좀 세게 맞춰놓고. 그리고 이거 일체형 수냉 쿨러는 쓸까 말까 일단 좀 지금 생각 좀 해놓고 있고요. 이게 212만원대네요. 이게 212만원대네. 이 가격이. 그러면 이게 212만원대면 램을 32기가로 올리면 240만원대. 그리고 이거를 그래픽카드를 2060을 빼고 2060 트윈 프로저 가지 말고 2070 벤투스로 바꾸고 2060을 해제하고 그러면 또 가격이 260만대를 가고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세금을 떼야 되는구나. 사실 저는 여기 제가 32기가 풀뱅크를 붙인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동영상 편집 때문에 그 2070을 그 붙인 건데 그렇다고 제가 2급에 1660을 가기엔 조금 그렇죠. 1660 가 1660을 한번 껴볼까? 그래픽카드에. 자, 1660 Ti가 여기에 있죠. 그러면 이거 벤투스 빼고 그러면 30만원대가 내려가요. 1660 Ti 두배 가격이 2070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230만원대로 그 좁혀졌고요.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 그 이게 1660 Ti가 좀 그래요. 그
1660Ti는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아, 방송용 대? 1660Ti? 근데 1660Ti가 1070급이라, 그러니까 1070Ti보다 좋은 게 2060인데, 1660Ti는 1070Ti하고 비교하면 글쎄요, 좀 애매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생각 좀 해볼게요. 2060 가자. 그래. 다시 MSI로 바꾸고. 그래, 2060이 그냥 낫겠네요. 10만원 차이면. 10만원 차이면 2060. 진짜 돈 없으면 1660 Ti. 그러면 이 조합이 240만원대. 240만원대 남는 게 없네. 제가 램을 좀 풀뱅크로 넣어놓, 동영상 편집한다고 램을 풀뱅크로 넣어놔가지고, 이건 진짜, 당분간 라면 열심히 먹어야 되겠고. 네. 라면 다이어트. 아니면, 일체형 수냉 쿨러를 약간, 하여간, 몰라, 그냥 이건 어차피 지금 내가 살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어차피 그냥 이렇게 그냥 가격 조합해보는 거는 평소에 취미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 취미로 할수 있는 거고. 하여간 뭐 그리 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상한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4테라 말고 한번 10테라를 찾아보자. 아, 저 왜냐면 저는 제가 동영상 편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뭐 이상한 거볼거 저장해 놓는 거 그런 거 아니니까. 제가 평소에 사진 동영상 이런 거 많이 찍으니까 제가 그래서 놔두는 거지. 이러면 겁나 비싸지네. 안 되겠다. 그냥 4테라를 만약 해야 되겠다. 하든. 뭐, 제가 가끔 이러고 놀아요. 제가 가끔 이러고, 이런 거 가격 맞춰보고 놀고 있어서 요즘. 하여간 그래요. 아, 네, 안녕하세요. i7 엊그저께 한 십몇만 원 올라가지고 이제 i9하고 6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세 가격에서는 i7 살 거면 그냥 i9 사라고. 지금은 그 꼴이 돼버렸어요. 가격이 맨날 바뀌니까. 이런 거 진짜 지금 당장 돈은 없는데, 지금 돈은 없어도 막 이런 거 짜맞출 수는 있잖아요. 짜맞추고 싶은 대로 짜맞추는 그런 놀이? 뭐 이러고 노는 거죠. 하여간 이런 조합. 뭐 풀뱅크 껴놓은 이유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드를 굳이 10테라를 한번 생각을 해본 이유는 동영상 보관 용량. 뭐 오해하지 마시고. 네. 뭐, 저 그런 거 보는 사람 아니고요. 어차피 그건 이제 차단된다면서요. 뭐 차단되는데, 역시 뭐 그래도 우리 한국 유저들은 뭐 알아서들 그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알아서들 찾으시겠지만, 뭐 저한테 해당되는 상황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램이 그거예요.
그 슬롯 네 군데 딱그다 꽂는 거? 아, 그 역사 컨텐츠는 일단은 이번 주말까지는 그 3.1절 컨텐츠를 할까 말까지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외갓집에서 좀 초상치러 와가지고 지금 제가 체력적으로 아직 회복이 덜 됐어요. 이게 체력적으로 회복이 덜 돼서 이게 그 교육 컨텐츠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사실 의외로 체력이 진짜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체력 회복이 좀덜 됐다는 거 하고 아마 빠르면 오늘 밤에 할 수도 있어요. 빠르면 오늘 밤에 그냥 3.1절 컨텐츠로 아직 좀 어떤 토픽을 할지는 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올해가 그거죠. 3.1운동 100주년이죠. 아, 참고로 중국어 팀은요. 중국어 팀은 4월 11일을 맞춰가지고 그 전후로 샹하이 갔다 오기로 했어요. 대한민국 100주년을 기념해서.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해서 임시정부 있는 데 갔다 오기로 했어. 대한민국 100주년 맞춰서. 그렇구요. 어쨌든 요 조합. 네. 혹시 모르니까 저장은 해둘게요. 이거 여기 단어방에서 견적 캡처 누르면 파일 저장할 수 있어요. 파일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왜 드래곤볼 폴더로 가지? 제가 드래곤볼 컨텐츠를 할라야 그냥 그 드래곤볼 그 슈퍼브로리가 생각보다 영화를 빨리 내렸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렇다 그래요. 자, 파일 저장. 그리고 이걸로 저장을 해놔야지. 네. 그렇구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대충 제가 짜놓은 견적은 그거예요. 2700X에 X470 중에서 MSI급 X470에서는 제일 좋은 거. 맞을 거야. 게이밍 프로 카본. 예. MSI 중에서는 제일 MSI 중에서 제일 좋은 그 MSI의 X470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급이고요. 그리고 램은 제가 일단 풀뱅크를 맞춰놨는데 뭐 돈이 없으면 일단은 내려놨다가 일단은 듀얼 채널로만 내려놨다가 그 다음에 똑같은 거두개더 사서 풀뱅크로 메우면 되니까 똑같은 급으로 사서 뭐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뭐냐 벤투스 2060 벤투스 이것도 역시 돈이 좀 없으면 1660 Ti로 내릴 거고 돈이 없으면 1660 Ti로 내릴 거고,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1660 Ti하고 2060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참고로 달나라님이 i7 조합에 2070을 끼셨거든요. 그분은 뭐 토크 방송만 하신다니 뭐 i7이면 충분할 것 같고 근데 사실 토크 방송이면 i5 9600K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BJ들이 과연 토크만 할까요?
네,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저는 이제 다코가 필요하니까. 그렇고요. 글쎄요. 정안 되면 1660 Ti라도 사놓을까? 하여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뭐 이런 조합들이 있어요. 그리고 HDD는 HDD 일단 사태라. 일단은 사태라. 왜냐면 일단 저는 테라바이트급 HDD를 아직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소닉 850. 그리고 일체형 수냉 쿨러는 네, 가도록 할게요. 그냥 저는 방송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추면 현금 전 어차피 이제 그 현금 카드밖에 없으니까. 저 신용카드 없어요. 저 신용카드 없고 현금 카드밖에 없으니까 현금 최저가로 맞추는 게 맞죠, 저는? 저는 현금 최저가고 그리고 저는 뭐냐, 조립 서비스 저는 안 받아요. 저는 조립 서비스 안 받고 저는 저는 뭐냐, 저는 제가 조립을 하기 때문에 한번 호환성 체크 한번 가볼까요? 그치, 호환 문제는 당연히 없지. 근데 단순 참고용이고요. 하여간 그래서 MSI 그냥 그 견적 뭐 짜깁기 맞췄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뭐 견적은 다 맞췄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요. 좀 잠깐만. 그래서 이미지로 캡처한 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PNG 파일이고, 파일 한번 정리 다시 해봐야 되겠다. 나중에 제가 파일 문서 폴더에 파일이 너무 많아서 좀 이거 폴더를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맞춰봤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짜맞춘 견적을 다시, 이게 최저가 기준이 잠깐만. 이거 컨트롤 누르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 소스 설정 배치 컨트롤 누르고 얘 몰라. 한번 여기 볼게요. 됐어. 이렇게 할게. 2700X, 2700X에 그 X470 보드, 그리고 G스케일, 풀뱅크, 2060 벤투스, 그 970 500기가. 하여간 제가 맞추고 싶은 대로 맞춘 거라서, 일체형 수냉까지. 그래서 이렇게 견적 맞춘 게, 여기서 근데 나는 이게 본체 가격을 빼고 받을 거니까, 택배 요금 포함해도 한 6만원 빼면? 오, 한, 대충 한 5만원 뺀다고 생각하면
230만 원대로 충분, 235만 원 정도로 충분히 저는 이걸 견적을 맞출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사람이고요. 235만 원? 그래, 퀴즈컵을 내가 나갈지 못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퀴즈컵을 우승을 했으면 좋겠고요. 퀴즈컵 우승하면 저거를 제가 한 큐에 지를 수가 있어요. 단, 일단 중국부터 갔다 와서. 중국부터 갔다 오고 나서 그 견적을 뽑으면 될것 같아요. 뭐, 일단은 그렇고요. 당분간 라면 열심히 먹어야지. 아니면 뭐, 저 조합에서 일단은 램은 16기가만 맞추고, 램은 16기가만 맞추고, 그 그래픽 카드를 그 뭐시냐 그래픽 카드 등급을 올리고 2070으로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픽 카드 등급을 2070으로 올리고 아니면 차라리 그 G390 좀 괜찮은 보드에다가 그 그냥 i9 9900K로 바꾸면 그게 조금 비싸려나? 하여간 그거는 뭐그 시기에 그 가격 조절되는 거 보고 나서 뭐 결정하면 되겠죠. 왜냐면 저는 그래 나는 무조건 인텔이다 나는 무조건 AMD다 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그때 그냥 상황 봐서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까진 그래요. 그래서 자, 일단은 현재까지 그 가격 조합은 오늘 여기서 맞추도록 할게요.